알약만 드셨어요. 그러니까 나 맨날 천재는 아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이거 차 한잔 마시면서 하나씩 드셔보세요. 그 맛을 한번 응모해보세요. 이 그럼 될 건데 그거 외에도 뭐 영수증 전부 뭐 예를 들어서 돈 많이 갚아야죠. 아 근데 피곤하다고 그 지도를 하는 사람은 피곤하니까 그게 피곤해 빼고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안 해야죠. 근데 우리 강원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굉장히 많아요. 예를 들면은 인바운드, 아웃바운드 행사도 언제 하지만 관광 정식당의 시설 개선 자금 같은 거 이런 거 4천만 원, 5천만 원 이렇게 막 지원을 해줍니다. 그런데 그 지원을 해주면서 로비가 막 행동하면 투기가 실사로 나가보면 반 이상 빼버려요. 그런 거 아니에요? 예를 들어서 빵자 그 유기그릇을 진주 그 비빔밥 전문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4천만 원 지원을 해줬어. 그리고 뭐 영수증하고 뭐 상급 구입비 같은 게 이런 거 막 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뒤에 감사에 걸려버렸네. 그 이제 그 정부 감사가 옵니다. 건강협회 같은데. 그래가지고 감사에 걸려가지고 제가 혼이 너무 난 적이 있어요. 그런 저런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게 해도 빼먹는 거예요.